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의 이안입니다. 그 스페인의 음식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페인 음식은 전체적으로 맛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유럽이라고 봐요. 저는 프랑스가 이제 요리의 나라잖아요. 미슐랭도 있고 그런 나라인데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보다 스페인 혹은 뭐 이탈리아 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경험한 스페인의 베스트 음식 혹은 가성비 좋은 음식,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빠에야 이야기인데, 빠에야는 저번 시간에 대략 좀 정리를 해드렸죠. 좀 맛없는 빠에야의 스타일, 메뉴델리아, 좀 저렴하게 나오는 세트 요리로 빠에야를 드시는 것은 후회할 수 있다. 물론 진짜 메뉴델리아가 푸짐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전문 빠에야 집이나 해물집이 아니면 빠에야가 좋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괜찮았던 빠에야 중에 요 모양은 좀 투박하긴 하지만 여기는 관광 코스도 아니고 제가 한창 바르셀로나 투어를 할 때 카탈루냐 몬세라 밑에 진짜 아무도 모르는 동네 식당이 있어요. 그 완전한 로컬입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모시고 가는 손님이나 아니면 당시 소속된 그 회사의 손님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여기가 그 로컬 집인데 여기는 약간 관광 인심이 아니라서 진짜 해산물 진짜 푸짐하게 주고 양을 너무 많이 줘서 맛있는데 너무 많이 줘서 항상 남깁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맛없다고 생각할까봐 진짜 꾸역꾸역 다 먹어도 너무 배 터지게 남아도는 그런 식당이었죠. 인심도 너무 좋고 직원도 너무 좋고 그랬던 식당인데 꾸미는 스타일이 아주 화려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정성이 가미된 맛이란 게 그때 느껴졌죠. 일단은 빠에야에서 새우가 일단 많이 들어가야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새우도 아낌없이 많이 넣어주고 그 안에 뭐 오징어라든지 문어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빠에야를 잘 드시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전문성.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라서 진짜 빨라도 30분, 1시간까지 걸리는 음식입니다. 근데 보통 예약을 하죠. 빠에야는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약에 빠에야가 예약도 안 되는데 10분 만에 나왔다 그러면 좋은 빠에야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빠에야의 본고장이 발렌시아가 빠에야의 본고장이죠. 그리고 옆에 무리시아라는 주가 곡창지대고 옆에 또 바다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쌀 농사가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이 농부들이 이 농촌 지방에서 쌀 요리를 많이 하겠죠. 근데 그때 프라이팬을 들고 농사 짓다가 밥을 많이 해먹기도 했어요. 발렌시아의 방언이에요. 프라이팬을 빠에야라고 부릅니다. 판이 요 모양인 거예요. 빠에야 판이 되게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철판으로. 근데 볶음밥용을 했다가는 이 요리가 달라붙어서 요리가 잘 안 돼요. 코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볶음밥이랑 다르게 처음부터 생쌀을 이렇게 우려내는 거거든요. 육수랑 이렇게 향신료랑 더불어서.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되게 익힌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익숙해져 있으면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설 익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간하고 좀 안 맞으니까 소금 적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익혀서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마스 에차. 요거는 라만차 지방에서 먹었던 빠에야예요. 요건 아주 맛이 막 훌륭한 편은 아닌데 무난한 편이었죠. 여기 자체가 샤프란을 따서 말리고 건조하고 파는 집이에요. 샤프란을 썼던 집이죠. 빠에야라고 해서 무조건 샤프란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전통 빠에야, 샤프란 뭐 다 들어간다는 법이 없어요. 전통 빠에야라는 게 옛날 농부들이 프라이팬 갖고 들어가서 보이는 단백질은 잡아다가 즉석에서 요리해놔서 쌀이랑 바로 넣은 게 오리지널이거든요.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이 있으면 해산물 넣는 거고 요리를 딱 보다가 사냥해서 토끼 잡히면 토끼 요리를 넣는 거고 돼지고기 가져와서 돼지고기 넣는 거고 거기다가 달팽이가 잡혔어. 달팽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달팽이는 좀 보기 그렇습니다. 달팽이 빠에야 좀 그래요. 아무튼 빠에야는 그래서 믹스타라고 해요. 그 섞어서 다른 고기와 해산물 다 섞이는 게 오히려 오리지널에 가깝습니다. 해산물 빠에야가 무조건 오리지널은 아니다. 편견이죠. 보통은 해산물 빠에야가 가장 고급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오면 보통 해산물 빠에야 마르스코를 보통 시키죠. 중부지방이 샤프란을 넣는 집이 꽤 있죠. 근데 샤프란 요 대항해 시대 때 금보다도 비쌌던 요 항신료 요걸 다 넣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 지방마다 또 레스토랑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안 좋은 빠에야를 파는 경우에 진짜 샤프란을 쓰는 게 아니라 인공 색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 보면요 좀 인조티 나긴 합니다. 그런 빠에야 보면
마드리드에 제가 자주 가는 맛집 중에 하나인데, 무르시아식 빠에야 집이에요. 빠에야 에스페시알이라고 해서 2인분짜리거든요. 5인분 이상 시키면 엄청 큰 대형 빠에야에 또 나오죠. 근데 2인분 시켰을 때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이것도 양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게, 요 먹기 좋게 생긴, 이쁘게 생긴 요 가지처럼 생긴 새우 있잖아요. 요거 새우 명칭 있는데, 저 까먹었는데, 어쨌든 별명으로 가지새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끼리는 요거 살 진짜 없습니다. 꼬리 쪽에 달랑 요만해요. 오히려 요런 투박하게 생긴 요런 새우가 살이 오히려 더 많고, 요거 먹을 거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비주얼 효과에 가깝지 않을까. 새우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요 안에 오징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무튼 심심하지 않은 요좀 강한 해산물 맛이 나는 그런 빠이야 칩이죠. 요거는 보통 빠이야 시키면 나오는 같은 집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요런 새우가 양이 많아요. 요거 오징어 디테일 이런 게 있고, 근데 요 식당도 주문 안 하면, 따로 이야기 안 하면 털 익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좀 짜게 나오죠. 간 조절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아, 리조또랑 빠에야 차이가, 리조또는 끓여서 내놓고 빠에야는 끓이는 오븐에 한번 구워선, 저도 몰랐습니다. 리조또, 북부 리조또 해산물 맛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리조또 중에 제일 맛있었던 리조또를 요 스페인 북부에서 먹었죠, 옛날에. 자, 말 나온 김에 요 북부는, 여기 동네는 빠이야라고 안 부르고 해물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로스콘, 뭐 마리스코 혹은 요 갈리시아, 가예고라고 하는데, 갈리시아식 쌀 해물집은요, 육수가 듬뿍이에요. 거의 국물 빠이야 가깝죠. 근데 여기 지방이 랍스타 빠이야를 많이 해요. 갈리시아 주 가면 가제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가시면, 나중에 북부 가시면 요 가제밥 한번 드셔보세요. 대신에 간은 조절하시고, 밥을 좀몇푼더 넣어야 우리의 간에 맞을 거예요. 그냥 먹으면 좀 짜긴 합니다. 그냥 맛없는데 짠 거랑, 맛있는데 짠 거랑 또 다르잖아요. 덜 짜게 해달라고 해도 짜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인터넷 사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식이면 여기 라면 사리 뿌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맛 나겠죠. 자, 다음 요리는 출렛돈이라는 요 소고기 요리인데, 스페인이 고기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 스테이크집 잘하는데 너무 잘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한국 한우도 맛있으니까. 물론 한우 너무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오랜만에 한국 갔을 때 한우집 저 잘하는 데 갔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그 한우의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 간 건지, 아니면 제 입맛이 바뀐 건지. 아, 왜그 고기에 요 탱탱한 맛이 없을까? 아,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스페인 고기와 비교해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입맛이 변했는지, 아니면 제가 그 한우집을 잘못 선택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고기는 입맛 따라 좀 다르니까. 마블링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차이일 수도 있고.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소를 방목합니다. 목장을 아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다 방목해서 키워요. 초원도 너무 남아 넘치기 때문에. 특히 스페인 북부가 낙농업이 발달돼 있죠. 소고기 너무 잘합니다. 갈리시아도 너무 잘하고, 이 아스트리아스도 괜찮고. 스페인 마드리드 주변에서는 아빌라 소가 훌륭해요. 그중에서 출렛돈이라고 해서, 부위가 목뼈하고 등뼈 사이인가, 쉽게 말해서 갈비 부위인데 뼈채 나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 이렇게 통째로 주는 집이 있어요, 아빌라 가면. 아무튼 좋은 시절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 샐러드 그릇도 질그릇이 나오죠. 되게 투박한 시골 집인데, 2인분밖에 안 돼. 2인분이 엄청 큽니다. 2인분에 나눠 먹으면 남아 돌아요. 양도 엄청나게 주죠. 그래서 요 안에는 살짝 덜 익었거든요. 근데 스페인 소가 워낙 건강한 소다 보니까 근육이 많아서, 너무 익히면 맛없습니다. 우리나라 소하고 좀 다르게. 그냥 스페인에서 소고기 시킬 때요, 그냥 미디엄으로 달라고 하면 알아서 덜 익혀서 주거든요. 그게 제일 맛있을 때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미디엄 시켰다가는 날고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거부감 느낀다 그러면 조금만 익혀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미디엄으로 시키면 가장 맛있는, 익힌 상태로 준다 그렇게 봅니다. 고기는 너무 익히면 맛없다. 그래서 그냥 미디엄이 요 알아서 레어로 주니까 그냥 미디엄으로 시키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요 아빌라 주 가면, 요 같은 출렛돈인데 돌판에 주는 데가 있어요. 스페인 뭐 다른 지방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돌판을 같이 주는 요런 집 추천해 드립니다. 스페인 여행 가시면 즉석에서 소금을 딱 얹어 가지고 적당한 그 익힘으로 자기 취향껏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로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약간 우리 취향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스페인도 즉석에서 돌판에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빌라 여행 갔을 때 진짜 로컬 시골집 가서 돌판에 올렸을 때 인생 소고기를 먹은 적 있거든요. 가족들 모시고 일부러 그 시골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집 있으니까, 예능 맛방 가도 스페인에서 이렇게 구워지는 집 방송 본적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전문 깔끔한 집 말고도 요렇게 하는 집도 있으니까 찾아서 요런데 가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스페인에 다양한 종류의 고급 소금을 많이 팔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또. 히말라야 핑크소금 진짜 쌉니다. 이 마트 가면 1유로 대밖에 안 해요. 한 3,000원도 안 해요. 그 종류별로 좋은 소금 쓰는 데도 있거든요. 요런 소고기는 소금도 좋은 걸로 드셔야 되죠. 근데 좋은 거 해봤자 안 비싸요. 예의상 좋은 와인도 드셔야겠죠. 내가 왜 입에서 군침이 돌지? 아, 오늘 와인 해야겠다.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핫한 이베리코 돼지고기, 스페인에서도 수입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도 흔하게 마트에서 팝니다.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훨씬 저렴하게 팔죠. 근데 여기도 싸긴 한데, 여기 물가로는 그래도 약간 고급 돼지니까 좀 비쌉니다. 여기 사람들도 약간 축제 때 약간 좀 약간 즐겁나 즐기기 용으로 하죠. 저도 크리스마스 때면 이베리코 돼지를 삽니다. 근데 일반 돼지고기도 맛있어서 굳이 뭐 평소에는 뭐살 필요는 없고, 얘네들은 보통 방목을 해서 키워요. 예, 아주 귀한 몸이라서. 그리고 요 나무가 그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밭 혹은 허브나무 숲에 방목을 해서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진짜 고급진 돼지는 사료를 줄때이 도토리만 주죠. 그 돼지를 베이오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베리코 베이오타라고 붙으면 하몽도 최고급 하몽이 되는 거고, 하지만 요 이베리코만 붙어도 충분히 훌륭하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인에 오셨으면 이베리코 돼지고기 드시면 괜찮겠죠. 이베리코 돼지 부위가 뿔루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앞다리하고 등심 연결하는 돼지 등 부분이래요. 약간 지방도 섞이면서 풍미 식감이 되게 좋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를 요리로 되게 많이 먹어요. 드신다면 요 뿔루마를 요리하는 데가 아무래도 낫겠죠. 혹은 더 많이 본게 오히려 이베리코 프레사 부위가 요 삼각지점인데, 여기 등심 근처 부위인데, 제가 요 부위를 자세히 몰라서, 어쨌든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입니다. 되게 고급 부위예요. 근데 문제는 이베리코 돼지는 완전 익혀서 먹으면 맛없습니다. 요거 상식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편견인데, 돼지고기 다안 익혀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위생 상태에 청결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돼지고기 완전 안 익혀도 돼요. 그 문화다 보니까 왠지 돼지고기 완전 안 익히면 찝찝하니까 너무 익혀서 드시는데, 고급 돼지 이베리코 드실 때는요, 완전 익히면 너무 뻑뻑해서 맛없습니다. 근데 약간 핍기 약간 있을 때 드셔야 더 맛있어요. 익숙해지면 이렇게 드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진짜로. 프레사는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익히면 진짜 뻑뻑해집니다. 진짜 맛없어져요. 이 좋은 고기를 되게 맛없게 먹는 방법이 완전 익혀서 먹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베리코 프레사를 먹을 때 여기서는 무화과 절임을 같이 요리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스랑. 그래서 요거 와인이랑 진짜 훌륭하죠. 최상의 맛이에요. 근데 오신 김에 이베리코 돼지 본고장에서 드시는 게 좋겠죠. 파리야다라고 붙은 메뉴판을 보실 수도 있어요. 스페인 오시면 요 글자 많이 보이거든요. 스페인 레스토랑 가면 요게 그릴입니다. 그릴. 그릴로 구운 건데 베르두라가 야채예요. 야채 구이를 되게 잘합니다. 스페인 야채 구이 진짜 맛있어요. 전식으로 요 야채 구이 메뉴판이 있으면요, 이거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야채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안 먹는 좀 생소한 야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먹는 재미도 있고, 버섯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버섯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지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그릴로. 게다가 돌판으로 구워주는 식당도 있거든요. 돌판에 구우면 진짜 예술입니다, 요 야채가. 소금도 약간 좀 좋은 거 치면 진짜 맛이 환상이죠. 올리브유에 또 얹어서. 스페인 요리는 올리브유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으니까. 제가 실제 어떤 레스토랑에 찍은 사진인데, 아, 이거 좀 지저분한 거 나왔네. 먹기 전에 찍은 거라서, 이거 당근이랑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맛이 또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야채구이 한번 전식으로, 메인 코스 말고 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샐러드도 괜찮지만, 야채구이 한번 오시면 나중에 한번 시켜보세요. 이거 어려운 요리 아니까, 한국에서. 요거, 스페인식으로 그릴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되게 훌륭합니다. 저번에 오징어 보카디 오징어 샌드위치 개인적으로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훌륭한 게 오징어 구이예요. 우리나라 입맛에 오징어 못 드신 분 아니면 이거 맛없을 수 없습니다. 이 오징어 구이. 작은 쥐피로네스인가? 그 작은 오징어 말고 갑오징어도 많이 하거든요. 갑오징어 구이, 그 세삐야라고 해요. 세삐야, 뿔란차. 갑오징어 구이 그 하는 레스토랑 있을 겁니다. 해산물집 가면 찾아야 될 거예요. 이건 다른 데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가는 단골집에 오징어 구이를 진짜 기막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튀김 말고 오징어 구이 예술난다. 특히 뭐 버섯이랑 같이 또 간이랑 올리브유랑 이렇게 또 진짜 환상으로 어울리는데, 아, 또 팁이 있어요.
스페인 오시면 마늘 마요네즈 사가세요. 마늘 마요네즈 마트에 팔거든요. 꼬르트 잉글레스 지하 가면 마늘 마요네즈 있어요. 그 맛이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아요. 요 구이는 마늘 마요네즈랑 잘 어울립니다. 요 야채 구이도 그렇고. 나중에 오징어 구이 사 먹으러 갈게요. 그 오징어 나와서 당연히 문어도 맛있겠죠. 문어 뿔뽀 아사도라고 하는데, 뒤에 붙인 거는 이거 약간 집집마다 약간 달라요, 메뉴 이름은. 근데 뿔뽀라고 붙으면 문어 요리인데, 이거 다리 부위를 주로 팔아요. 살 부위보다는. 우리나라는 약간 삶아서 많이 먹잖아요. 초장에 찍어서 또 먹는데, 근데 스페인 요 문어 구이 그릴로 구울 때도 있고, 구우는 스타일도 있고, 철판에 굽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리브유에 딱 구워서 파는 그런 집이 꽤 많습니다. 맛집 중에서는 문어 구이 거의 다 팔아요. 따파스 집도 그렇고. 보통 이 집은 요 문어도 여기선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 주고 다리 요한 조각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인심 좋게 요한 마리째 다 나온 데는 없습니다. 어쨌든 문어 구이 꼭 드셔보시고, 당연히 모든 요리는 간을 해야 됩니다. 요 뻑갓살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너무 짜게 나오니까. 야식 땡기는 시간이잖아요. 아, 문어가 있으면 당연히 또 조개 요리 먹어봐야겠죠. 요리로 따지면 가리비인데, 성지순례 가시면 요 무늬 아시죠? 다들 산티아고 기사단 요 마크의 조가비 무늬.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목걸이로도 많이 차고, 성지순례길에 요 문양이 되게 많죠. 참고로 요 문양은 옛날에 순례자들을 보호했던 그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산티아고 기사단이라고요. 기사작이거든요, 요게. 그 벨라스케스가 요 산티아고 기사단 작위를 받은 거죠. 옛날 그 17세기 바로크 화가. 그래서 벨라스케스 시녀들 보면 요 가슴에 문양을 그래서 박은 겁니다. 대야고보 성인 그림 그릴 때 도상으로 조가비 문양이 있는 경우 있다고, 예, 이전에 종교 방송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가리비 요리 진짜 맛있는데요. 스페인 북부 오시면 갈리시아나 아니면 아스트리아스도 괜찮고, 칸타브리아도 그렇고, 해산물 진짜 잘합니다. 특히 가리비 요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맛있지만요, 스페인 북부 오시면 식감은 잡히는 바다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리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트로 나오는 코스 요리도 있고 그래요. 보통 요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조개에 이렇게 딱 비주얼도 이쁘게 해서 올려줘서 많이 팝니다. 스페인 북부 바닷가 오시면 요런 맛집들이 진짜 많아요. 스페인 북부 오시면 무조건 가리비. 자, 그리고 스페인 따파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빵 위에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는 거를 따파스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따파스가 뚜껑이란 뜻이니까, 옛날에 와인잔 위에 뚜껑처럼 닫았다고 해서 그걸 따빠스라 불렀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스페인에서는 따빠스라고 이야기하면 빵 위에 얹어 올리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술 안주거리를 다 따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요. 따빠스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면 즉술 먹으러 가자는 얘기기도 해요. 오해하는 게 따빠스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면 따빠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안주거리는 따빠스다. 이게 따빠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요런 이쁘게 생긴 따빠스를 생각하신다면 핀초스라고 부른 게더 맞는 말이겠죠. 주로 바스크에서 따빠스를 꼬챙이에 꽂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따빠스를 핀초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단순한 핀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스크어로는 요 X로 표기를 해요. 핀초 따빠스를 북부 지방에서 많이 먹죠. 특히 바스크나 요 산살바스탄 요런 도시 요런 따빠스 집을 꼭 추천드립니다. 뭐 바르셀로나도 뭐 좋은 데 있겠고, 남부 지방에도 있는데, 특히 북부 지방의 따빠스 진짜 훌륭해요. 따빠스 종류가 물론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몽도 있고 다양해요. 진짜 다양한데, 또 해산물도 얹어서 놓는 해산물 따빠스도 많거든요. 진짜 다양합니다. 세상에 온갖 그 안주를 다 창의적으로 꼬치로 꽂아서 다해 먹어요. 근데 맛도 훌륭하고, 그래서 핀초스는 비주얼 효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따빠스, 핀초스를 전문으로 파는 요 바, 혹은 레스토랑, 주로 서서 먹는 따빠스 집에서 이렇게 팝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이렇게 맛집, 사람들이 서서 먹는 술이랑 같이 먹는 이런 데가 있어요. 북부 여행 가시면 파이스 바스코 주나 칸타브리아 주 따빠스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런 따빠스는 아쉽게도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데가 많진 않아요. 마드리드에서 이런 따빠스를 기대하면 300일 시장 같은 데가 있긴 한데 너무 바가지죠. 너무 비싸거나, 물론 잘한 데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가격 대비해서는 약간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마크가 아마도 바스크 마크일 거예요. 아마도 요 사진도 바스크 지방 마크죠. 북부 지방 오시면 요 핀초스 꼭 드셔보시라는 거. 남부 지방 안달루시아도 요 따빠스 잘한 집 있습니다. 음료, 술이죠, 술. 직접 찍은 사진인데, 스페인 하면 또 와인의 나라죠. 그 종류별로 이렇게 와인도 훌륭하지만, 이전에 그 맥주도 진짜 훌륭해요. 그 일반 캔맥주도 다 회사별도 다양하고, 유럽의 유명한 맥주 회사들이 스페인에도 진출해서 그 지역 맥주로 이미 많이 팔고 있거든요. 알고 보면 지역 맥주긴 한데, 이본 회사는 그 유럽의 다른 데 지점을 들고 있는 그본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하이네켄. 그 회사도 스페인의 4대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류 회사 중에. 그래서 요거는 프리미엄 맥주들인데, 볼담도 되게 맛있고 부드럽고, 아람브라, 이 숫자 박혀 있는 거, 아람브라 맥주도 괜찮은데, 요 생맥, 아람브라, 그라나다 가시면 요 생맥 지역 맥주 진짜 훌륭합니다. 요거 잘 드시면 진짜 맛있고, 크리스 캄포도 훌륭하고, 요것들은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따로 파는 거예요. 백화점 지하 가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산미겔도 프리미엄 따로 팔고, 모리쏘, 요거 좋아하는 분 되게 좋아하시죠? 모리쏘, 바르셀로나.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이제 그 백화점에 많이 파는데, 요 최근에 이거 비싸죠? 예, 에스트리아담 이네딧 버전, 스페셜 버전. 이게 뭐 와인보다 더 비싸죠, 한국에서는. 근데 요게 진짜 맛있긴 합니다. 예, 미슐랭 비 요리사 유명한 스타 셰프랑 에스트리아담 요 회사랑 요 콜라보해서 만든 스페셜 버전이거든요. 여기 별딱 박히고 한국 백화점에 팔 겁니다. 요 약간 체리 맛, 약간 요거 묘한 맛이 나요. 과일 맛. 이거 되게 맛있고. 그다음에 1906. 뭐 마우도 그럴 거예요. 요 프리미엄 맥주도 좀 맛있는 게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거 떠나서 이제 일반 맥주, 지역 맥주 마셔도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대신에 좀 취향에는 맞아야 되죠. 스페인 와인의 나라죠. 그래서 요것들은 스페인에서 인지도가 높은 약간 좀 아주 너무 비싼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0유로대, 20유로대, 10유로대에서 한 50유로대 사이 와인인데도 진짜 훌륭하다는 거. 이거 한 30유로대밖에 안 할걸요? 소믈리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했던 와인 중에 또니야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30유로대에 판다고 너무 저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임페리알 꾸네 요거는 왕실에서 이제 납품했던 요 와인으로 유명하고 그 유명한 최초의 아마 와이너리일 거예요. 꾸네라는 리오아에 속한 꾸네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것도 마르케스 리스칼 요 리마트에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파는지 모르겠는데 무가도 훌륭하고 마르케스 까세레스 맞나? 요것도 이마트에서 팔더라고요. 혹은 우리나라 레스토랑에서도 요 와인 있더라고요. 숙성한 것 따라서 이게 등급을 나누는데 그란이 아니라 그냥 레서르바부터가 한 10유로 되거든요. 고급 와인이에요. 스페인에서 10유로 되면 진짜 와인이 훌륭해야 됩니다. 상그리아는 한국에서 다 드세요. 그냥 상그리아는 한번 맛만 처음에 보시고 스페인 오시면 그 이후로는 뭐 레드와인 이런 거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10유로 이하 때 가장 많이 팔린 와인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크리안사. 이제 보통 숙성된 와인급들,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와인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요게 다 5유로에서 10유로 사이밖에 안 해요. 괜찮은 맛인데.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되게 지역별로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르시아 쪽 화이트 와인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집만 가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화이트 와인은 더 싸죠. 5유로 때면 진짜, 진짜 맛있는 와인 마실 수 있습니다. 소주 가져오시면 나중에 한번 실험해보세요. 레몬 판타 팔거든요, 스페인에. 레몬 판타랑 섞어보세요. 그럼 레몬 소주가 되는데, 그 맛이 우리나라의 과일 소주 그거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퀄리티가. 팁이에요. 소주, 레몬 판타 스페인 오셔서 섞어보세요. 진짜 맛이 훌륭합니다. 레몬 판타는요, 어떤 술이랑 섞어도 다 맛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판타, 그 회사에 레몬을 따로 팔거든요.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레몬 판타. 스페인은 레몬 향맛 내는 게 레몬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냥 과일을 직접 넣습니다. 3%. 레몬 판타도 추천해 드려요. 스페인 오시면. 기타 따빠스 중에 감바스 알 알리오 대중적으로 아주 좋아하시는 그 요리법도 이미 많이 대중화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요리법 너무 간단해서 좋다고 해서 올리브유랑 새우 마늘만 있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청양고추 있으면 이거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리죠. 근데 대신에 스페인 오면 너무 짜게 줄수 있으니까 이거 좀 간해서 먹는 게 좋고 너무 양이 적게 나와요. 이것도 하나 시키면 따빠스로 거의 1인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둘이 오시면요 3인분 시켜야 좀 넉넉한 양일 거예요. 근데 맛만 보시려면 그냥 하나만 시켜도 됩니다. 전시식으로 시키기에. 예. 그리고 술안주 중에 이것도 괜찮죠.
스페인 마드리드 마이로 광장 근처에 메존 데 참피뇽이라는 집이 있어요. 꼬탈배 백일섭 할아버지가 가시는 집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집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예. 근데 맛은 있어요. 한 번은 가볼 필요 있는데, 좀 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다는 거 빼놓고는 괜찮죠. 근데 직접 요리해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이버섯에 할수 있잖아요. 버섯 가운데 빼고 요거 구우면요, 물이 딱 차요. 여기 가운데에 좋은 소금 딱 얹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요 취향에 따라서 하목 넣기도 하고 고기로 이렇게 섞어서 야채에 막 올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꼬치에 딱 찍어서 먹으면 요 상그리에나 와인이랑 진짜 훌륭하죠. 그렇게 어려운 요리 아니라서 한번 해보세요. 유튜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 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르띠아 아침 식사로 바에서 많이 먹는 요리거든요. 커피랑 훌륭한 조합을 가진. 시간 없을 때 빨리 떼어야 할때 바에 딱 들어가서 또띠아 달라고 하면 이런 거 되게 푸짐하고 영양가 있는 간식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두꺼운 오믈렛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가게마다 취향별로 다양한 걸 섞는데 감자가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들어가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 또 시키면 짜게 해준 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요거는 간을 맞출 수 없으니까 이미 요리한 걸 주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또르띠아 크게 판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리고 아침 식사로 정말 괜찮은 거. 커피랑 훌륭한 빵콘 또마떼가 있죠. 빵콘 또마떼 조리한 거를 제가 옆방에서 올린 적 있잖아요. 근데 요게 카탈루냐 전통 아침 식사 요리법인데, 굳은 오래된 바게트류 있잖아요. 요런 거 재활용해서 먹을 거 살리려고 토마토를 이 딱딱한 빵에 막 갈아서 먹는 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식은 토마토채 그냥 빵에다 가는 게 오리지널 요리법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잘안 갈립니다. 되게 지저분하게 돼요. 그리고 입포장하게 안 돼요. 그래서 토마토 그냥 갈아서 올리브유랑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좋은데, 하나 팁 드리면 요 하몽이랑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커피 그 종류가 나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명칭이거든요. 에스프레소를 커피만 달라고 하면 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솔로. 약간 물 타서 약간 길게 타면 여기다 물좀더더 타면 아메리카노가 돼요. 근데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준 데가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물로 좀 부드럽게 되시려면 라르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를 좀 많이 탄게 카페콘 레체. 카페 솔로 혹은 라르고에 우유를 살짝 타는 거를 꼬르따두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우유를 살짝 올린 거 보여드렸죠. 카페콘 레체보다 이게 훨씬 진합니다, 커피가. 저는 솔직히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에 여행할 때 진짜 땡기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 데는 없고, 예, 보통 얼음 컵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2일로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 컵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제조를 해야 돼요, 아메리카노. 그래서 요걸 잘 따라서 여기다가 한 번에 확 얹은 다음에 섞어야 돼요, 티스푼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조해서 마실 수가 있죠. 문제는 요 얼음도 대빵만하게 나와서 섞기도 힘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는 문화니까.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려면 스타벅스 가셔야 된다는 거죠. 카페 봉봉은 초콜릿 탄 커피도 가끔 먹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근데 약간 이거 관광객 맛 같긴 해요, 전 개인적으로. 카푸치노는 약간 이것도 관광객용인 것 같아요. 카푸치노를 직접 시키는 스페인 현지는 많이 못 봐서. 우리나라 예능에 스페인 여행 관련해서 까라 히요 윤식당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으로 발전해 섬에서 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브랜디 혹은 센 술을 타서 후식으로 많이 먹는 커피 술이죠. 까라 히요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방송 보기 전에 저렇게도 먹나 했죠. 왜냐면 저는 별로 겪어본 적 없으니까. 제 지인 중에 요거 까라이오 시킨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아, 이렇게도 먹는구나. 오히려 그 예능 통해서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음식 이야기 마칠게요. 스페인 과일 진짜 훌륭합니다. 비가 안 오고 여름에 과일 농사가 되게 잘 되는데, 그래서 포도 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와인이 유명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딸기와 배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못 이겨요, 우리나라 배. 딸기도 너무 달고. 근데 스페인 딸기가 달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쉽고, 배는 그게 진짜 흐물흐물거리는 좀 맛없는 배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조롱박처럼 생긴 배가 있어요. 뭐귤 있잖아요, 만다리나 클레멘타라고 하나? 아무튼 뭐 종류가 또좀 있는데, 스페인 만다리나 제철에 겨울에 오셔서 드시면 진짜 훌륭합니다. 남부지방 세비야 쪽 안달루시아나 혹은 발렌시아주가 오렌지 농사로 유명해요, 만다리나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 가게 가셔서 붉은 색깔이 그 감도는 그귤 한번 사보세요. 진짜 훌륭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사는 거랑 또맛 다르더라고요. 저는 세비야 겨울 여행 갈 때마다 귤을 한 봉다리 사 가거든요. 근데 이 맛이요, 우리나라의 제주도 특산물
한라봉이나 레드향 그런 맛이 나요. 어떨 때는 더 맛있습니다. 껍질이 좀 얇고 껍질 까기 힘든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당도가 진짜 높아요. 오렌지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스페인 뭐 다른 뭐 세비야 여행 갔을 때 오렌지는 로컬 바에서 생과일 주스로 갈아달라고 하시고 특히 세비야나 발렌시아 오시면 겨울철에 특히 생과일 주스 무조건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생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 그 나투랄 달라고 하면 알아서 줍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허수이 미술관의 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